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 첫째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품 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우리를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 것이다. 자, 총각이 처녀를 만나서 너는 내 것이다. 자기는 내 거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미 결혼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써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못 봐도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야 돼요. 저 뉴욕은 이 도시 전체가 암석덩어리 돼가지고 굉장히 고층 빌딩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 반석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큰 믿음 얻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42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나고 강을 건너고 또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행에 타지 아니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은 항해하는 가운데서 물, 불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물, 불을 없애주겠다는 거 없어요. 환란하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겠지.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의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해할 수 없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간 걸 알고도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됐어요? 무서워,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람과 파도가 있어요. 왜 두려우십니까? 주님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두려우지 마시고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조각배에 물이 올라오고 예수님은 고이 주무시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함께 예수님을 가는 그 배가 침몰해 죽겠습니까? 아니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 죽을 일 있겠냐고요. 오늘도 주님 말하기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하신 그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이 낯을 피해서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돌베개 위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가랑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은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인간을 떠나지 않아요. 공산주의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이 공산주의 나라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떠나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밑에서 왕을 보좌했던 추기경 울지란 사람이 왕의 신을 믿고 대역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왕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뭡니까? 사람을 섬기다가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다가 돈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권력을 명예가 영원히 함께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섬겼을 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한 복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 갑니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알지 못했도다. 그 전에 계셨어요. 함께 있었어요. 자기가 그때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분열 체험한 놀라운 사건,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바깥의 그 사건은 에서가 400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한 상황이에요. 최고의 긴장의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3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를 볼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야복강 기도기 전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 그 긴장의 순간 천사를 미리서 파송해 갖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도록 하나님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온 세상의 천지가 암흑 천지가 되고 해와 달이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무려 며칠 있었냐? 1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14일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됐고 황제 앞에서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안심하라. 그러면 14일 만에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기 전에는 그 전에 천사가 없었습니까? 지켰어요. 보호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나타나서 말씀할 뿐이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평강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 설령 그런 일이 있단다면 바울처럼 나타나서 좀 이렇게 천사가 너와 함께 있고 있다 그런 말 좀 해주면 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또 왜 인생에 풍랑과 고난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요. 사아들아 딸아 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을 것이고 나만 의지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의 사실은 정말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 믿음의 뿌리가 깊이 깊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나무, 5000년 먹은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요 2km, 5리를 뻗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박토예요. 그리고 바람에 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박토에 그 바람을 견디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나무가 1000년 되면 배가 터져 죽는데 5000년 먹어도 그런 가운데서 자랄 수 있던 건 뭡니까? 그 강하고 그 상황에서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데 그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 것 없고 귀에 들린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 말씀 붙잡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선하게 역사하신다. 합력에 서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신에게 부종합스러다 다윗이 고백한 상황은 평안할 때가 아니고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는 함께 하심이라. 사실은 그 고난의 죽음의 계곡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 말이요. 그게 믿음이고 신뢰고 목자 되신 분이 양을 지키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주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어디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말씀이죠. 쉴만한 물가로, 성령의 생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중요한 내 영혼이 소생해서 푸른 초장 신령한 말씀 먹고 성령의 생수에 인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내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늘 또 말씀이 지금 들어오고 깨달아지면 내가 양이에요. 이게 복인의 인생이에요. 나는 말씀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놓치지 말고 그 목자님 그 주님만 따라가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말씀 준비하는 삶이고 그 인생에 목자가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역사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엔 그러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일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그분이 내 아픔, 슬픔, 눈물을 다 보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업적, 실적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부, 동기를 보고요. 그리고 과정을 보십니다. 네가 내 방법대로 살았느냐? 내 원한 뜻대로 살았느냐?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느냐,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걸 보시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걸 이기는 길이 뭘까라는 겁니다. 해답은 부활의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도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길을 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 밖에 죽었나니 내 생각, 이론을 파하고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못 바뀌어 죽었나니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저 자신부터요 100% 주님만 100%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수단이 나오고 깨가 나오면 반드시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반드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100%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100% 주님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마음이 눌리기도 오고 침울하기도 오고 기분 나쁜 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오고. 왜 그럴까요? 완전히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기분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무종, 이생의 자랑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근데요, 그 뽑아내게 하는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어려움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성, 육성이 있어서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쇠불 치는 지남철에 끌려가듯이 그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한 가운데서 세상의 쓴맛을 좀 보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때 너 안 된다. 그리고 재산을 안 줘야 되는데 분깃을 주었어요. 주었으니까 나갔죠. 왜 안 줘야죠? 막아버려야죠. 못 나가게 해야죠. 아니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다 없이 하고 흉년들여갖고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종아 품꾼도 많은데 나는 종으로 차라리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냥 내가 품꾼의 종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먹거나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잔치를 베풀면서 최고의 송아지, 최고 까락지 옷을 입히고 이렇다 자신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한 거였습니까? 그때 탕자가 그 전에 그럼 아버지가 사랑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못 느껴요. 왜? 내 중심을 사니까. 세상의 쓴맛 경험하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크크 깨달아지고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이 잿빛 생활에 지쳐갖고 고통 당한 사람, 마귀한테 당하고 인생에 버림받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연단도 훈련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지렁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 지렁이가 된 것은 부드러운 걸 말인데 지렁이 같은 나 야고바 이스라엘 사람은 두려워 말라 나 야고바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세 이스라엘아. 자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아가 깨뜨려지고 지렁이처럼 되면 새 타닥기구로 사용하시고 산들을 부스르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도 건들면 꿈틀거려. 그 말은 지렁이는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건드는 게 꿈틀어요. 예,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지렁이는 아주 미물입니다. 연약하고 흐물흐물하고 이빨도 다리도 없어요. 햇빛만 받아 죽어요. 뭐 공격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도움은 누구에게 주느냐? 내가 지렁이란 걸 생각하고 벌레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내 경험, 지식,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유한 지렁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렁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겠다. 지렁이 이빨도 없거든요. 이빨도 없는 지렁이한테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겠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알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아시게 되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산들을 부서뜨린대요. 아니 등뼈도 없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밀어요? 그래요. 네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지렁이처럼 온유해지면 모세는 지상에 모든 사람 온유함에 승했을 때에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더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열등의식에 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재능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서 뭐 할 일이 뭐여? 나는 가만히 뒤에 있다가 그냥 천국만 겨우 가면 다행이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렇구나. 박 목사야 너 네가 똑똑한 천국 때문에 내가 너 쓸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재능? 언제는 네가 잘나서 썼냐? 재능이 있었냐? 뭐 은사가 있었냐? 네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고 징징 짤 때 내가 너를 도와줬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자산의 강을 열고 골짜기까지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자 어떻게 광야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광야고 마른 땅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생수를 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십니까? 그래서 신령한 성령의 생수, 물질의 부유를 주시고 19절에 내가 광야에 백향목, 시딤나무, 활성유 이런 좋은 나무를 심겨주겠다는 거죠. 우리 환경이 아름답고 값진 나무가 우거지고 샘물이 섰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놀라지 말라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 오늘 8절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아.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는 것을 정확히 알면 돼요.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면 5살 본 애도 왕궁에서 얼마나 큰 소리 꽝 치면서 의젓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이요. 내가 종교의 생인데 여기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아 이거 강조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만드셨는데 결정적인 것은 야복강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바꿔집니다. 그래서 지렁이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니까 오늘 내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야복강이 있어요. 환란의 야복강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내 환도뼈를 유골시켜볼 때가 있어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아픔을 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믿고 의지한 환도뼈를 유골시켜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을 때에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 이스라엘 바꿔진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 분열의 체험의 최고복이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야곱의 자녀고 나의 벗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벗이라고요. 내 친구래요. 내 속약이 다 하고 그렇게 사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약속이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이 복받을 것이다.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루었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 하나님의 도움받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더 이삭까지 바쳤어요. 완전히 주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에서는 연단 훈련 받아가지고 정금처럼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환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독자를 받았지 순간 아니에요. 그걸 합격했고 합격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순종의 사람 됐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하신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승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성령이 인도받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입술을 신하시고 나는 복받은 자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만 의지하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그런 사람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시기만 환란도 고난을 주었으라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없어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없어서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사랑해서 주님의 사람을 쓰임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